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우리도 아픕니다. 워르트 영내에 있는 로젤족 마을, 그 역사는 일찍이 하이샌드의 소금옷을 탈주한 일부 로젤족을 선대 당주 시몬이 보호한 곳에서 시작한다. 그로부터 30년, 모든 로젤은 소금 호수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진짜 너무해. 모든 로젤족은 소금 호수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이샌드의 짜왕은 소금의 뒷거래 사건을 계기로 그들을 넘겨줄 것을 세레노아에게 요구한다. 로젤을 넘기면 짜황의 비호를 얻을 수 있다. 워르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에? 선택 안 하고 그냥 넘겨? 그리고 하이샌드 국내에는 엔데 가문의 멸문으로 공석이 된 칠성인 자리를 워르트 가문이 이어받게 된다는 그럴듯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야, 로젤족으로 칠성인을 샀네요. 제 11화 전편, 대낮에 이루어지는 점퍼. 반절 왔네요, 반절. 10화까지 깼으니까 21화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다음 날. 어, 로젤족 자연스럽게 넘겼어요. 세레노아 사마. 아, 아직 안 넘겼어. 세레노아 사마. 역시 저희 영지의 로젤족은 넘겨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초에 하이샌드에서 도망치웠어. 돌아가라고 해도 납득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칠성인으로 추대되면 워르트 가문은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얘는 베네딕트는 확실히 가문만 생각해. 저 애첩, 애첩 자식. 엑스암 경의 말을 빌리자면 각오가 필요할 겁니다. 와카테. 어이? 쟤 짜첩됐다. 프레데리카가 보이지 않는데? 아니 부인이 로젤족인데 어떻게 로젤족을 다 넘겨? 롤랜드 고릴라와 소금 호수에 가셨습니다. 로젤족이 사는 곳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셨어. 하이산도에서는 모든 로젤이 강제로 소금 호수에 살아야 한다고 했었지? 세레노아 사마, 이번 일로 프레데리카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디 잘 알고 있네. 나도 곧 소금 호수로 가지. 근데 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얼음 법사 때문에 깬 거야. 뒤에 안 밀리게 돼가지고. 화이트 홀름 성의 아련실에서 구스타도르프는 다음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달라스. 달라스 사전 교습은 고생 많았다. 재상으로서 당연한 일이지. 아, 어린 나이로 재상 자리에 올랐어요. 에스후르스트 공국 재상, 제2 권력자. 그린부르크의 중진들에게는 단단히 일러뒀어. 우리 명령대로 움직이라고. 낄낄낄. 준비는 끝났다. 드디어 때가 왔다. 충수. 오니사마. 오니사마? 오약に立てることはなくて. 얘는 없어 딱히. 있으면 내가 지시하마. 다라스, 상해 쪽은 어떠냐? 녀석들도 불평을 할 수 없을 거야. 상응하는 대가를 약속했거든. 그럼 지금부터 오래 버티는 쪽이 이기는 거야. 하이샌드 녀석들은 언제까지 숨을 참고 버틸 수 있을까? 그린브루크 시가지. 그린브루크 왕국 수도에 나타난 한 사내. 무희는 사내에게 다가가 달콤하게 속삭인다. 어? 제 걔잖아. 실비오. 실비오잖아. 실비오 데리오르시죠. 걔 옆에 라일라 옆에 있던 애다. 그죠? 너래다. 나래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기회? 영락해버린 내게 대체 누가? 이도르 사제님이십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도르 알죠? 에라도르랑 형제? 할배? 칠성이네? 이놈 하이산도 녀석이냐? 딱 복장이 하이산도인데 뭐.
워러트 가문과 깊이 인연 있는 당신이 꼭 도와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 어, 실비오를 이 제작자가 살려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이샌드 시가지. 여신교의 성역을 한번 둘러보고 싶을 뿐이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부인을 함부로 소금옷에 들여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당신은 로젤족. 우리 교인은 알고 있을 텐데요. 로젤족이니까 소금옷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로젤족인데 못 들어가게? 니네가 로젤족은 소금옷에 갈 수 있다며. 가야 한다며. 못 나올 뿐. 죄송해요. 멋대로 행동해서. 아닙니다. 이해. 심정은 이해해요. 나도 하이산도에 사는 로젤에 대해 알고 싶어요. 모르는 편이 속 편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아! 칠성입니다. 셰레노아, 혹시 당신은 워르트 가문에? 그래, 셰레노아 월호트 공이야. 엔데 가문의 길을 이어 이분이 소금을 관장하게 됐고. 아 맞네, 공석이 소금이니까. 아웃자 염전주네. 오늘은 그에 대비한 예비 조사인 셈이지. 그린브르크 워로트 공이자 아웃자 염전의 주인 셰레노아 월호트. 자, 새로운 칠성이도 소금호수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건가? 아, 설마요. 얼른 지나가십시오. 이게 염전주지. 끄덕. 염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외부인한테 맡겼어. 아, 쓰러져 있어 다. 나쁜 놈들. 충격 먹었어. 깽가리 소리 들려. 딩. 아, 프레데리카 충격 먹은 소리가 아니고 원래 징치는 소리구나. 로젤도모. 로젤 놈들, 예배 시간이야. 저기 이미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두 명? 오노가미니 야도루 츠미요 장게 스르가이. 상습 예배. 저 두 명 상습 예배를. 방향이 다르잖아. 로젤족이요. 로젤족이요. 어째 그대들은 소금 옷을 갖춰 고통스런 노들. 미친놈 아니야. 진짜 사이코패스다. 왜 여기서 노동에 종사해야만 하니? 그것은 그대들의 선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태고적 그대들 로젤족은 여신님께서 로젤비아 백성에게 내리신 가오 소금을 독점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아, 로젤족이 소금을 혼자 먹으려고 했었대. 무력으로 소금 호수를 점령하고 다른 백성 필사적으로 소매에 넣은 소그량의 소금마저 빼앗았다. 아, 패권 종족이었어? 그리고 독점한 소금을 방패 삼아 사람들을 위협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결과 노젤리아는 긴 전란의 시대를 맞아 수많은 존엄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이 얼마나 뻔뻔하고 오만한 일종인가. 저주받은 혼은 지금도 그들의 몸에 깃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젤족의 머리카락은 희생자가 흘린 피와 같은 색을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대들은 염전에서 푸닥거리라고 있는 중이야. 네, 저희 로젤은 여신님께 거역해 노젤리아에 해를 입힌 혐오스러운 일족입니다. 소금 여신님, 부디 저희의 대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허나 절망하지 말라.
소금의 여신님의 자비는 한없이 깊고도 넓고도 깊도다. 그대들 죄 많은 로젤족에게조차 속죄의 기회를 주신다. 그것이 바로 소금 모수에서의 봉사야. 이 땅에서 그대들의 땀과 생명을 아낌없이 다 바치면 저주받은 혼은 정화되고 여신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그리고 죄는 용서받아서 다시 로젤리아의 깨끗한 육신을 얻어 환생할 수 있는 것이다. 로젤족이여, 소금 옷에 목숨을 바쳐라. 그리고 위대한 소금의 여신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짜신님, 이 죄 많은 목숨을 소금 옷에 바치나이다. 속죄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자, 여신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동에 힘써도록. 길들여진 게 아니라 저 말을 안 하면 때리니까 그러겠지. 고래와 이게 속죄라고요? 로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는 건가요? 선조의 죄가 사실을 하더라도 너무 가혹하다고요. 소금 독점은 지금 하이샌드가 하고 있는 짓이죠. 그건 죄가 아닌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소금의 여신들의 교회인 것이죠. 프레데리카, 이제 눈치가 있으면 너도 넉가래 잡아야겠지? 소금 호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말을 안 해. 아, 이게 좀 어려운 곳이네요. 반짝거려서 반짝이 찾기가 어렵네. 속죄. 여신님의 가르침에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정화될 거야. 진짜로 믿고 있나? 속죄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힘이 다해 쓰러져도 응급처치조차 없다니 죄인 이하의 취급 아닌가요? 하이샌드의 로젤족에 대한 취급은 이 정도로 잔혹했던 거군요. 화가 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급적 정보를 모으기로 하죠. 위정자가 백성에게 할 짓이 아닙니다. 네, 여신 아래 평등과 평화를 설파하는 하이샌드가 한편으로 이런 잔혹한 차별을 인정하고 있다니 여신교의 가르침과 하이샌드라는 나라에는 결정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동의 발치. 이런 식으로 노동을 했어? 이제 익숙해버렸지. 여길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던 동료도 있었지만 이미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은 다 죽었거든. 우리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 나무통쯤은 가벼운 거지. 아, 진짜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였어요. 그냥 앞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고. 소금을 운반해야 돼. 이런 상황에도 소금을 운반하려고 하다니 이 나라에서는 이런 게 허용되는 건가? 어? 반짝? 로젤족 명부가 수기에 추가됐습니다. 로젤족 명부 18581번 예정 작업 달성. 18582번 예정 작업 달성. 18583번 예정 작업 미달. 경고로 채찍질 3회. 18729번 예정 작업 대폭 미달성. 경고로 채찍질 5회. 18730번 3일 연속 예정 작업 미달. 징벌로 채찍질 10회. 식사와 물 배급량 3분의 1로 감축. 18814번 10일 연속 예정 작업 미달. 건강상태 불량. 발열이 계속됨. 배급 정지. 발열이 계속되는데 배급을 정지했어. 18815번 사망.
대신 9세 남자아이를 현장에 편입. 예정 작업 미달. 경고로 채찍질 5회. 진짜 사탄이네. 사탄이야. 사탄 실직하겠어. 여신 때문에 사탄 실직하겠다고. 얘인가 봐 얘. 오늘은 물을 얻을 수 있을까? 3일 9, 3일 이거 채찍 세대 맞으네. 얘 같은데? 여기서 로젤족을 취급하는 방식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아까 반짝거리는 거 하나 더 있었는데? 초록색으로. 여기 있다. 솔스레이님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모양이군. 여기 관리자는 계속 공석이야. 실성인 중 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결정해야겠지. 나도 이곳에 관리자를 맡을 수 있다는 건가? 모로트가 맡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처우 개선해주면 되지 않냐고? 근데 처우 개선해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세르노아 워로트 소금 달성량 미흡 채찍질 3대. 세르노아 워로트 소금 획득량 달성 미달성 채찍질 연속 10번 미달성 채찍질 10회 배급 3분의 1로 줄임. 나한테도 해당되죠. 로젤 같은 더러운 일종은 이 소금 호수에서 평생 죄값을 치르다가 죽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청렴한 신도와는 태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소금이야말로 이 나라의 번영의 원천. 로젤족에 의지하지 말고 같이 협력해서 소금을 캐야 되는 거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힘든 건 로젤족이 해야 되니까요. 로젤족이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걸 뺏을 순 없잖아요. 가오를 받고 싶다면 신도가 되면 됩니다. 뒤에 반짝이 훔쳐?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혹시 워로트 가문의 시에레노아님 아니십니까? 더러운 죄인 놈들의 몰골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여긴 로젤족이 죄를 씻어내는 곳이어서 말이죠. 넌 죄를 소금으로 씻니? 대충 다 본 것 같아요. 반짝이 끝? 끝난 것 같죠? 양쪽 위 구석 계단이? 왜 나 이렇게 못 찾지 이걸? 어디? 11시? 1시? 전체 맵에서 1시? 밀치기의 부적.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장비인데. 어 여기도 모든 치유 한약. 중간 다리? 어 저기 됐다. 아, 왜 안 올라가죠?
진짜 많네. 상상 이상으로 열악한 곳이군. 저 소금 호수의 워로트령의 로젤족을 데려온다고? 그리고 그들과 같은 생활을 강요할 건가? 소레화, 인간의 길을 포기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처리를 시키기 위한 거라고 해도. 그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올바름은 때와 경우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 거다. 하지만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건 틀림없는 정의야. 그렇지 않나, 시에레노아? 와타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락해갈 뿐이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로젤족을 바칠 것이냐. 하이산도로부터 난제를 떠안은 시에레노아 일행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워로트령으로 귀환했다. 어쩔 것이냐. 코델리아 여왕 아래 재출발하게 된 그린브루크 왕국도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하이신도로? 에스 후로스트 공국과 공동 성명으로 성 하이샌드 대교국과의 모든 거래를 중지하고 국교를 단절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제 전쟁인가요, 둘이? 이들? 아, 이제 고르네요. 로젤족 이거 어떻게 할지. 소지품. 밀치기의 부적. 뒤로 밀쳐지지 않게 된다. 아, 좋네. 예, 너. 이동이 1 상승한다. 영감? 영감 줄까? 안 나? 안 나는 줘서 뭐해? 아, 할배 자리가 없긴 해. 할배 쓸 거야. 에스프로스트와 그린브루크가 공동 성명으로 서명으로 하이샌드와 단교를 선언했다고. 네, 방금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소문이 아닌 공식 발표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 물론 구스타도르프가 코델리아에게 강요한 거겠지만 그런 짓을 하면 하이샌드는 상해의 도매로 맡긴 소금 회출하를 중지할 거야. 에스 후로스트도 그린브루크도 궁지에 몰릴 뿐인데. 호라버니, 구스타도르프는 이기지 못할 싸움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을 겁니다. 로젤리아 전체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나라들이 저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로젤족의 마을과 백성을 버리고 말인가. 워로트의 토지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시에레노아님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야, 여기서 근데 그 누구야, 하이시엔드의 그 지원도 못 받으면 우리 진짜 낙동강 오리알인데? 난 소금모수 내부를 실제로 봤다. 로젤족은 가혹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지.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하지만 교황의 의지를 짓밟아버리면 저희는 엔데 가문과 같은 말로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로젤족의 마을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워로트를 위해 로제족을 버리는 게 올바르다는 건가요? 올바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자 각오를 했을 겁니다. 다른 누구든지 저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바이산도에 비호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왕자는 항상 옳은 말을 하지만 이번만큼은 하지 못하고 있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레노아, 저는 로젤의 피를 이어받은 자녀석 아니라 사람으로서 로즈 워르트의 일원으로서 로젤족을 넘겨주는 건 찬성할 수 없어요. 모두의 의견은 지당하다. 하지만 우린 결단을 내려야 해. 다시 한번 신념의 저울을 걸고 모두에게 묻겠다. 반짝이 찾을 시간. 프레데리카 염전일을 하게 될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하이샌드 짜왕의 지지가 꼭 필요해. 로젤족을 소금옷으로 보내는 건 로젤족을 넘긴다.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애들 3명 있네요. 저 찌라 쟤는 하이샌드 놈인데도 그러네. 뭐야, 못 가 밖에. 로젤족도 워르트의 영민입니다. 하지만 교황에게 거절하면 거역하면 엔데가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근데 부인이 로젤족인데 이거를 넘기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로젤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 왜 로젤족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교황은 우리의 무력이 필요해질 거야. 오케이, 이걸로 가자. 전쟁의 전조라고 봐야겠죠? 지금 그린브루크가 그 국교를 단절한 게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힘이 필요할 테니까 말이죠. 약간 좀 시간을 좀 끌면서 사람으로서 로젤족을 넘기는 건 도리가 아니다. 그건 이해합니다만 그 밖에도 로젤족을 지키려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교황이라도 우리 백성을 멋대로 하게 두고 싶지 않아. 영주의 고집! 그렇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고집이자 신념입니다. 이 문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괴로워지는군요. 자, 자,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아. 짜황의 뜻을 거스르면 지금까지 한 고생이 모두 허사가 됩니다. 워르트 가문이 살아남으려면 하이시엔드의 비호가 꼭 필요합니다. 저도 견디기 힘들지만 지금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로젤족을 넘겨줘야 돼요. 이야기는 들어줄 것 같아.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셰레노아님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지금 병사 한 명도 아까운 상황이야. 이게 맞을까? 로젤족 중에 자경단으로서 전투훈련을 쌓은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선택하면 로젤족 병사 한 명 들어오나? 하지만 그 수는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전력에 더해도 형세가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요. 괜히 이거 했어. 하이샌드와 국교를 끊어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워라트 가면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힘이 필요해질 거야. 워라트 가문의 무력을 비싸게 쳐서 로젤족을 포기하도록 교섭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짜황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이 일로 양보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신중히 움직여야 됩니다. 안나. 로젤족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칠성인이 된다 해도 우리 신도가 아니니까.
교역을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을까? そうですか. 단교 선언을 이용하자는 말씀이시군요. 그래, 아무리 하이샌드라고 해도 타국과의 교역이 완전히 멈추면 서서히 궁지에 몰리겠지. 교역 상대를 원할 거야. 로젤족 보호를 제안하실 생각이군요.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을 품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에겐 더 어려운 문제를 들이대겠지. 맞는 말씀입니다. 신도가 아닌 저희는 큰 의심을 받고 있죠. 로젤족을 넘겨준다 해도 이런 선택을 계속 강요해올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겠군요. 분해하시는 심정은 이해했습니다. 자, 찌라. 자, 하이샌드의 악마. 하지만 힐을 해. 악마의 힐. 짜황 왜 로젤족 싫어함? 원죄가 있어요, 로젤족은. 프레데리카의 선생님이니까 프레데리카 얘기를 하자. 예. 프레데리카를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불안하긴 하지만 교황은 워로트 가문을 하이샌드 측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주의 아내가 될 프레데리카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은 적을 겁니다. 이익을 취할 것인가 의리를 중시할 것인가. 아. 망했네. 지나가겠습니까? 악마. 아, 프레데리카는 빼겠죠. 예외로. 대화. 투표 하지매요. 빛나라 지식의 별. 네, 뭐 투표하고. 워로트 가문의 최선일지 고려했습니다. 아. 찌라. 어? 설득했네? 악마? 세레노아사. 아, 설득했네. 안나? 아나타와 신지마쇼. 쟤는 뭐야? 슈에트는 뭐야? 신년의 텐빈요. 와레라노 에란다 미치오 시메세. 빛나라 지식의 별. 덜렁? 저 악마 한 명 있네. 애첩. 저 민망하겠다. 민망하겠네. 다 저쪽에 있는데. 개 민망하네. 미치와 사다메라레타. 하이산도토노 관계가 악화したとしても 우리는 영민인 로젤족을 지킨다. 심지어 공개 투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 결정한 이상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 우리는 짜황의 의지를 거스르겠다. 하이샌드의 로젤족을 넘겨주지 않겠어. 대낮에 이루어지는 핍박. 끝. 근데 그 완개쿵야 갔잖아요. 또 그 빈자리를 또 겪으면서 완개쿵야가 또 일을 잘했다고 또 재평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레노아라와 領内に 住む 로젤족을 守り抜くことを 決断. 로젤족을 지켜내기로 결단했다. 그것은 하이샌드에 대한 반항을 의미했다. 워르트 가문 그 자체의 멸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죽는 그날까지 진실하라. 하이샌드는 우리에게 따지고 들 거야. 교섭을 끌어서 시간을 벌어야 해. 그 틈에 대응책을 찾아내자고. 로젤족에게 사정을 알려줘야 돼요. 워르트성에서 보호하자고. 띠용. 큰일입니다. 로젤족 마을이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엑사미지 뭐.
핵상이야, 핵상. 상대가 누군지 도와줘야 돼. 상대가 누군지 도와줘야 돼. 출진 준비를 서둘러. 어? 루퍼스잖아. 그럼 시르비온가? 왜 우리 마을을 습격한 거야? 너희를 하이샌드로 데려오라는 의뢰를 받았거든. 하이샌드 하청이 됐네? 루퍼스 개패하겠네. 18렙? 힘든데. 이도르는 교황궁에서 밀담을 나눈다. 과연 그 내용은? 아, 설득했다고 뭐 그런 내용이겠죠? 용병들? 그자가 의뢰를 받아들였나? 네, 대가를 살짝 흘렸더니 조함수 워르트령으로 향했어요. 이걸로 준비는 끝났다. 워르트 가문이 어떻게 움직일지 내기하실래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복종한다면 이용하고 거역한다면 없애면 되지. 우리 하이샌드의 손에는 없어. 무서운 사람! 소름 돋아요. 짜다 짜! 벌써 뚫렸어. 자, 어떻게 할 거야? 얌전히 따는 다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제롬. 얘 우리 편 되겠네, 제롬. 이 마을 멸망하고 로제르족에게 손대지만. 세레노아 사마.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세상에 로제를 감싸다니 무슨 생각인가? 실비오 테리오르. 실비오 테리오르. 어째서 니놈이? 오또 口の利き方に注意しろ。 조심하시지. 난 칠성인의 사자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가문의 재건을 꾀한다. 박쥐라는 별명이다. 설명 바뀌었어요. 하이산도는 미리 손을 써뒀던 건가? 이제 그만 불러가 주시지. 내가 하이샌드로 연행하겠어. 거절한다! 그 말은 하이샌드를 배신하겠다는 거군. 루퍼스! 워르트도 같이 쳐라. 굳이 말 안 해도 봐줄 생각이었다. 봐줄 생각이 없었다고 다 들어가 버렸어. 제롬,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무모한 짓은 하지 마. 아, 여기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루퍼스한테 빈결 이속과 명중률이 감소. 유닛 패치. 뭐야? 사람도 별로 없잖아. 허접한데요? 여기 진짜 할배 맵이다. 여기 할배 맵. 니가 와. 니가 와 할배 맵. 뭐야 이거. 매료 즉사 마비 침묵 수면 멀리 던지기 투구 깨기. 기술 이름 왜 이래. 적 단일 대상에게 물리 데미지를 준다. 위에 엄청 높이 던질 수 있네. 투구 깨기. 날려버리기. 다섯 칸 뒤. 실비오 독 발목기. 영지를 계획 사람이면 어둠이라도 출성하는 실비오 VS 영지민들 집에 환장이나 찾으러 다니는 세레노아. 후원 감사합니다. 다 같은 거예요. 다 영지를 위해서 하는 거야. 치유병, 마법병, 마법병. 아니 너무 세 얘네. 번개 공격 미쳤네. 단일 공격. 쟤네들부터 제거해야겠는데?
자, 빠져. 영광. 任せておきなさい. 빠져. 이この命. 빠져. 託します. 가시고마리마스타. 태도네. 承知しました. 얘도 쓸만할 것 같은데? 네가 와니까? 얘 한번 써볼까? 怪我なく 帰りましょう. 그리고 소지품. 코렌틴인데 제롬 어딨어? 알겠다. 제롬 19렙. 수평 점프력. 수평 방향으로 점프 거리가 한 칸 늘어난다. 천공창. 마음 사로잡기. 외로 상태로 만들. 우리 레벨이 너무 낮아. 얘는 여기 옆에 있어야겠죠? 뭐 힐러는 한쪽에 몰려있죠? 한쪽에 몰려있는 게 낫잖아. 한쪽에 다 못 넣는구나. 안나랑 쟤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접 캐리고 분산시켜? 근접, 근접. 것 같은데? 근데 랩차가 좀 많이 나요. 대기소. 포인트 하나 사고. 어? 살 수 있네? 이등 문장? 영감?
영감해. 스네니 마나비오. 오케이. 활쟁이 호꼬, 호꼬 바꿔. 오마카세 쿠다사이. 오마카세 쿠다사이. 찌라 찌라. 큐어리스트. 오약에立てますか? 됐어. 재료. 틀렸어. 무기 가거? 백은 덩이. 아. 돈이. 무대 방어죠? 이건 뭐지? 속탐전. 帰りましょう。わかりました。頑張ってみます。任せておきなさい。お任せください。頑張ります。この命。はい。参ります。私でよろ。了解だよ。 출격일수. 아, 출격일수도 있네. 자, 끝. 끝. 왜 이게 안 바뀌어? 아, 바뀐 거지. やるしかないようですね。 光栄です。 전투 시작. 最善の手を。 무소와 같이. 守りを固めましょう。 이 자식아. 요커쇼.
お役に立てるなら。ナイフ。아아이템을멀리쓸수있어요영감뚫려서 아군이 앞에 있으면 안 되나 봐. 이크서 쭉 가는 거구나? 광역이구나? 아 나는 그 방어구 관통인 줄 알았어. 나와라 분신. 어 분신 좋네.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도발이 없으니까 별로네. 우리와 마켄. 꼭 먹고 알 먹고. 아 뒤통수 보기 해서. 아. 더블 아이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한약을 얘한테 하나 먹이고. 도저. 아리가토. 아타시니 맡카세 토키나. 定石に従ったまでです。行くぞ。비장의카드이동의카드
어떻게 해야 제일 많이 하지? 12 옆으로? 왜 안 가지지? 이렇게 쭉 인형의 성과다. 진짜 믿을까? 어, 분신도 공격하네? 아셀 토끼 대화 나이즈. 세긴 개쌤. 테일로 이카레. 간바리 마시오. 情けは禁物です。定石に従ったまで。俺は負けん。 더블 아이템. 도저. 助かります. 도저. 아. 야타로잖아. 何 しゃぼくれてんのさ. 롤랜드가 약간 세미 광역이라 평타가 세미 광역이라 좋은 듯. 분신이 한 것도 경험치 먹나? 안 먹네. 아셀 토끼 대화 나이즈.
私には見えておる。良き采配です。やはりそうでしたか。参ります。良き采配です。行きますよ。いいのま。悪く思うなよ。いて。情けは禁物です。ほこちらも受けよ。でも한번더해야겠는데。勝つぞ。돈이없어頑張ります。はっ効果ありですね。炎上せねば。私に任せときな。えいよ。いくよ。잠깐만그럼분신이없어지는구나없어지네기존거없어지네どうする。이가와하면서분신계속만들면그제갈량그거같이그육각그그뭐지그목후진처럼나말이나사이아분신은언덕위에보물상자먹을때좋다잠깐만반격터지면안되는데와딱시됐네나사케와김모츠됐어やりようはあります。아뭐야분신이잖아俺は負けん。아뒤에하나일단업그레이드아니좋은데애잖아딜이미쳤는데나아까누구강화했지아안나였나왔나버티컬점프소비가 TP 1이감소좋은데이거잘안쓸것같은데그리고올리고추가공격의위력이상승한다이게뭐야반격하는게무조건그거되는건가데미지가늘어나는건가아친구가때릴때마법방어올려
빙결의 마법 데미지. 아 돈이 없어. 아 진짜 참. 情けは 禁物です。 焦りは 禁物。 行くぞ。 やったろうじゃない。 ではないぞ。 こっちの出番だね。 아 물리방어 무시하는 거 맞네. 戦略勝ちです。
やらせてください。いくよ。出てきた。油断したね。僕の番だな。とどめだ。任せて。焦る時ではないぞ。臨場すれば。それ油断したね。覚えておきましょう。情けは禁物です。やはりそうでしたか。勝つぞ。あった。行きます。やったろうじゃない。聞いたみたいだね。頑張ります。どんなもんだ。焦る時ではないぞ。どうすれば。情けは禁物です。やりようはあります。どうすれば。俺は負けん。もらった。あ、라이오넬로드랍하는게아맞네라이오넬이뭐파밍있었는데아돈을어떻게더입수하지라이오넬이막다쳐서다라이오넬추가공격맞아됐어아그도발을하면주변에몰릴수밖에없어다음은좋은데그냥넘어가이제합시다잠깐만아니다바뀌었네
아씨. 개귀찮아. 메디나, 요카이데스. 承知しました. 喜んで 마이리마쇼. かしこまりました. やってみます. はい, 마이리마스. 命託します. 아, 메디나 너? 얘도 있어야 되는데. 頑張ります. かしこまりました. 아씨, 그럼 위치 다시 잡아야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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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가고. 영감 가고 가고 한 명 더 있구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やってみます. 너는 여기 있어. 자, 갑니다. 오케이. 진짜 시작. 여기 어렵다고요? 어려울 게 있어? 병사도 별로 없는데? 오로카다나, 워르포트. 어리석군 워르트여. 주인 잃은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 백성의 희생으로 얻어진 미래 따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역사의 운명을 남길 바에야 긍지 높은 로젤족과 함께 사력을 다해 싸울 뿐이야. 궁지나 정의관만으로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 같냐? 연달아 간다를 습득. 마이리. 들어와. 당장답지 않은 정의로운 느낌? 아, 일로 가는구나. 오바왈로. 아, 오바왈. 어둠 화살. 국가 사세나이. 가果てるその日まで. 민을 이끌 者として. 어, 갑자기 나대고 지랄이야. 제롬, 여기는 어떻게든 어떻게 빠져나가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동포를 하이시한테 넘길 수 없어요. 로젤족의 금지를 걸고 패배할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요단 뭐 뭐 놔두는 거야? 뭐야 저거? 이. 어디서 攻める까? 헐, 마법, 강공. 저 새끼는 왜? 레벨이 낮아서 그래요. 레벨이 낮았습니다. 퐁. 嬉しい ものじゃな. 실시간으로 강해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밀치기의 부적. 하긴 미는 게 의미가 없는데. 샤다리 소환. 너무 뭐네? 가속은 턴이 빨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지대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게 질 수가 있어? 무소와 같이 얘도 걸어줘. 너무 쉽죠? 최후에 승리하는 거 우리 테리오르 가문이야. 실력을 좀 볼까? 악다구니. 뭐야 저거 악다구니. 아 도발 걸었어 나한테. 아 오늘도 후퇴합니다.
그렇지. 독형이죠, 이 위치. 좋아, 이게 맞아. 자, 가자. 다 왔겠어. 아, 분신술. 아, 분신술도 좋아. 오로카다나, 아르지오. 領민の義, 人として 守る. この誇り高き老善のためとともに. 필요하지. 왜냐하면은 떨어지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저 띠용에 걸리면은 행동을 한번 포기해요. 한 동안 분노 상태로 만든. 최근에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시켜주셨나봐. 보니 여덟 칸. 아, 여기로 내려 아, 아니다. 얘가 내려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소와 같이. 마무리를 固めましょう. 지금 레벨이 팍팍 올라가. 왜냐면 랩차가 좀 나서. 누가 맞았어? 왜 맞았어? 아, 예. 그림자 꿰기. 빠져.
가지마. 오케이. 길 막으니까 아주 안 오죠. 어디서 攻める까? 반드시 勝つ. 아. 아. 押しとるぞ。 わしがやろう。 랩차가 너무 많이 나. 소코잖아. 마다마다 これから. 頑張ります. 사다리 소환. 우대노 미소도코로다. 힐을 할 게 없잖아. 이 빌어먹을 영감이 퇴각할 정도면은 피 방금 만난다 치카라 이마코소. 이 자식들아. なりかけて。 할 게 없네. 맞춘나봐야 형. 村人を 東方 하이산도에 渡すわけにはいかない. 저희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로젤족의 긍지를 걸고 패배할 수 없어요. 야로가. 그래 제롬 너 그거라도 맞아라. 가가뜨거이.
틀어막아. 저 걸리면 안 되는데. 뭐야? 그이츠. 아세르 토키 데와 나이. 샤코를 넣어서 저걸 도발을 빼야 되나? 뒤에 이거 있었네. 사다리를 만들 필요가 없었잖아. 슬리피 되고 2턴 동안 수면 상태로 만듭니다. 개꿀인데요? 스트레스. 씨발 말도 안 돼. 저 개사기야. 하나씩 빼오는 거 개사기야. 投資として 오케이. 낙하 데미지를 잡고. 근데 왜 제가 레벨업? 제가 있겠지? 안 돼. 仕事に かかります. 자, やりましょう. 私の できること. 아니 회복할 사람이 없어져 점점.
やりますよ。成長を感じます。出番かね。とどめじゃ。この嬉しいものじゃな。이거먹어도의미없죠알아서이모오사메리타메니당신에게신념이라는게없나요이놈들과하이션들고개를한번숙였잖아당신과는달라요가문의이름보다역사의이름을남기는것보다인간으로서지켜야할소중한것을잃고싶지않아요오케이수면무효뿅뿅뿅뿅오케이야로가이뒤통수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어죽어버리네이자식아입구쪽에기름단지던지고불질러내야돼그래도지나올수있지않아요
ただきました。参ります。出番かね。熟練の技じゃ。いい자식들아。行きます。焼き尽くします。いい자식들아。落ち着いて考えよう。はっ。合わせます。어피하고못더하여오지이자식아押し切れそうです。続きます。逃がすか。この野郎。押し切れそうです。もう一撃。覚悟の上よ。くらえ。ああ。まだ。なんとか。これからですよ。助かります。職務に邁進します。行きます。チューさん、いい자식아。正しいと思える世のために。怖いですね。皆さんのために。いただきました。いざ。하나걸어놓고やられたな。わしがやろう。嬉しいものじゃな。ちょっと待って、これ。覚悟の上よ。7秒が안올라가고어물쩡어물쩡있는건좋음。오케이
やるじゃん。사망아뭐야실비오테리오르가세니마있다소실비오테리오르오마카세쿠다사이力になれそうです。戦いか。引っかかってくれよ。맛집이네。回復はお任せを。これで戦えます。わしがやろう。そこじゃな。うわ。あ。궁수만두명탐검병두명この上よ。終わらせましょう。농성全力を尽くします。위에까지올라와서대천리안이뭐야아일반공격의사정거리가やればよいのだろう。必ず勝つ。やあ。何？ああ。そのところに。はずさ。学んだ力、今こそ。シビオ꺼져。炎よ。이제세졌어이제깰깰듯다시안나
셰르노아 졸라 의미 없거든요. 나 걸어와 그냥 셰르노아. 번개 부적이라도 줍시다. 2,000원인데요? 근데 레벨 올라갔으니까 한 번에 안 죽을 거야. 저 창쟁이 빨리 죽여야 돼. 저 창쟁이 지키려다가 에라도르가 죽은 거. 마무리를 가다듬는 기가시네. 이렇게 비켜나면 되는 건데. 마리. 뒤로 가. 行きます. 뒤져라. 아니 살리면 제롬 아군으로 들어오는데 필요 없어 어차피. 나갈 지금 원래 있는 애도 못 나가는데. 뒤져 그냥. 한약 하나 줘. 보라요. 마다마다 야리마스요. 아도데 간파이다. 필살 자세. 필살 자세 뭐야? 물리 방어 감소하는 대신 근력이 상승한다. 그거네. 걔 누구야? 걔 누구지? 롤의 걔. 와싱아야로. 와싱아야로. 그샨테 떡백 트랩. 때론 어차피 죽습니다. 나중에 써요 저기 저 자리. 가속. 아 회복. 마다마다 야리마스요. 오마카세 쿠다사이.
때려오면 안 날라가요. 여기 기름을 깔아야 되나? 내 기름을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얘가 할까? 기름. 기름 단지. 기름에 들어와야 되는데. 워르호토노 나리카게데. 제 로젤족 제가 레벨이 높아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탱킹이 잘 되는 듯. 세시데 미세마쇼. 로젤족한테 죽어 그랬나? 슈에트. 이게 뭐야? 어, 발목기 돼요. 부어버릴까? 기름단지 하나 더해서? 딱 요렇게? 요렇게 딱 해서? 이거 붙으면 다 붙죠? 쭈르륵 다 붙죠? 실비오가 꿰어내기만 안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단검병이 오죠. 그죠? 여기 이쪽으로 올라올 거란 말이야. 떡백트랩. 그래요. 만한데 치카라. 이마코스. 프레데리카. 만약에 사슬 마법을 여기다 하면 다 사슬 마법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다 사슬 마법을 걸 수 있어? 아니면은 전체가 하는 거야? 불 데미지만 퍼지는 거야? 이렇게. 아니 다 붙겠지. 옮겨 붙겠지. 아, 안 되네. 그러면은 これはどうですか?学ばせていただきました。あ、 잘못했다. 얘를 돌리게 할 걸. 불났는데? 일로 가서 나중에 얘 자르는 게 낫잖아. 아, 뭐야? 생각보다 이동하잖아. 자, 이코. 여기도 기름덩이 하나 할까요? 21번 골목. 저렇게. 아, 좋네 저거.
안 돼. 저 뒤에 있는 거 처리하는 게 낫겠지? 공포의 군단 온다. 오케이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단지 안 파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예스. 결국은 우리가 레벨업 할 수밖에 없어. 자, 무소와 같이 안 나? 크레이트 보호. 초집 중? 명중과 행운을 상승시킨 뒤 다른 커맨드를 한 번 더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동은 한 번. 오. 초집 중. 꺼져. 제롬. K1의 무관의 황제 제롬 르벤너 아세요? 아, 곱감네 진짜 쟤네. 아 적당히 하지. 단지만 좀 봐야겠는데요? 제롬을 살리라고요? 와싱아야로. 와싱아야로. 궁수는 궁수로. 이사. 넉백. 와싱아야로.
스킬 가속 まだまだ やりますよ. 오케이. 仕事に かかります. 율리오. 다음이 끝이다. 자, 열심히 하세요. 行きます. 제로마 너 쟤 못 버티잖아. 잘 봐라. 이게 화계다. 어차피 쟤 이동해요. 어 아군 안 닿네? 그래도? 다음 턴에 자기 턴에 할 때 그렇게 되나 보다. 와, 아 딱딱이? 무소와 같이. 아세리와 김모츠. 아 다음에 슬리피 대거하고 숨어야 돼서 아니구나. 아예 못 가게 막아버릴까? 切れそうです。手応えを感じます。 이게 공격 안 당하나? 스텔스를 할까? 그럼 여기로 못 지나가. 그럼 등등 하면서 불 두 번 묶어야 돼. 오케이 피했어 제롬. 뭐야? 웬일? 어디서 攻める까? 왜 공격 당하는 거지? 야 어차피 여기서 할 거 없는데 여기서 그냥 진 치는 게 나을지도? 에라도르니까 버텼다, 그치?
今だ。 焦る時ではないぞ。 영감. 아, 얘를 죽여야 되는데. 교국 마법병을. 영감 좀 어때요? 회복은 오 맡아세요. 뭐야? 아, 쟤 점프해서 잡으려고나 보다. 안나가 잡아야겠다, 쟤는. 기술을 이해해. 감사합니다. 마요이나크 스스무 타메니. 시고토니 かかります. 助かります。僕なりの方法で。 번개에 죽었었나? 맹호와같이 영감이 죽어호호これは良い争いを収めるために。 이게 맞는 것 같아. 나의 마법에. 지소와 TP도 오르고 그것도 오르고. 얘는 얘 점프할 거란 말이지. 도구로 죽겠죠? 다음. 아까보다 훨씬 좋죠? 제롬 꺼져. 저 마법병만 어떻게 하면. 돌아가 돌아가. 별똥들 그냥 해. 것도 없으니까. 안나가 저거 할 필요가 없었네.
あればよいのだろう。잘가잘가라고생했다실비오발목기어둠무요눈이없고国はさせない。지금할거없으니까이거줄게요助かりましたわしがやろう頑張ります頑張ります뒤로오는거힐러가있으니까얘는이거한번뿌려놓을까요단지왜안뿌려지지여기안타는데인가보다안돼요아요かった仕事にかかります아씨미치고さあやりましょう成果を得られました꼬심둥이어꼬심둥이안하네지금이다유당은나서라서나와서맞는플레이해아세르토키데와나이즈그영감안죽죠비장의카드명중의카드좋아마법병하나잡아여기로가면어떻게돼오케이마법병하나잡고빵아우튼튼궁수쟤바보고あ影が潜む
총. 아. 어, 뒤로 가? 갈 데 없어서. 불 지르니까 못 오네. 아, 근데 나도 못 가네. 실비오.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실비오. 죽여버리게. 그다란 세기관들. 오케이, 해본 거. 어둠. 안 아파. 얘가 이제 어둠 하나씩 바르면 되거든요. 아, 얘 어둠 안 된다고 했죠. 루퍼스밖에 없네. 각이 안 맞아? 여기까지 와야 되나? 안 되죠. 아니, 붙으니까 안 되네. 일로 가야 되나? 나그니와 사세나이. 오케이, 어둠. 覚悟の 上よ! 最後に 勝つの 名誉の 사비 となれ! 친구 아니야? 俺が 相手だ! 나 내려가고 싶다. 할 게 없네. 가서 앞으로 올 거니까. 흥영영영영. 치유병. 마법병. 다음에 법사인데. 자, 얘를 공격할 거란 말이야.
아, 한 명 오류 걸렸어요. どこから 攻めるか? 번개. 오케이 마비 힐. 오케이 3. 다음에 잡자. 예. 안 닫혀. 어? 되네? これでどうだ? 죽을까? 押し切れそうです。必ず勝つ。 오, 뒤잡기. まあこんなものよ。でもねえさ。 안 맞고. 왜 또 떨어지게 생겼죠? 이쪽 뒤로 가야겠다. 힐, 다음에 힐이니까. 마비를 풀자. 에라도르가 좀 일찍 내려갔었어야 돼. 냉정히 이기마쇼. 기즈오 야스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시고토니 카카리마스. 이 새끼. 8, 4. これからですよ. 助かる. 落ち着いて考えよう. 아마 내려올 거고. 여기? 引っかかって 그래요. 촬영한다. 얘는 자기야, 스나? 스나? 최전 목표. 치유의 카드. 아, 잘못했다. 치유하면서 마비 풀었어야 되는데. 아리가토. 세리와 김모츠. 이네. 만난다 치카라. 이마코스. 제 잡아야 되거든. 얘는.
안 되네. 負けられない。 잡았다. 今こそ。 ウォルホート家の当主として。 오케이. 깼네. 뭐야? 야, 네가 풀어버리면 어떡해? 초집중. 얘 발목기? 얘 발목기 안 돼. 어둠 만들걸? 어떻게네? 근데 어차피 어둠 있어서 상관없어. これでどうだ? 決まった! 終わらせましょう. 片付けます。 필수를 써야 힐이 돼. 반드시 갖츠. 그래. 사슬까? 피해 버리고. 에데모 네사. 이노 오레가 피해 버리고. 이기마스다. 끝났네. 이거 뭐. 뭐야? 가서 할 게 없는데? 뭐야? 아, 버프 주는 거 있어요. 근데 다 깼는데 아깝죠? 태도. 딜도 좋은데. 이사. 루퍼스는 올라가서 밀립니다 여기서. 아 아니구나.
밖에 없네. 애들 에라도르. やはりそうでしたか。焦る時ではないぞ。そこじゃな。もう一撃。狙い通りです。さあ、行こう。今こそ。 연장. 그니와 사세나이. 빗대. 기맞다. 아. 마법병. 갑자기 뭐 방황해요? 아, 아. 오케이. 정신 못 차려. 이기ますか。 아니 아니야. 궁수들 안 위험해. 쟤는 왜 저래? 죽을 순 없어. 좀 더 위험하고. 미타테가 그렇다. 이대로. 나는 히쿠. 오케이. 틀렸네.
押し切れそうです。苦しみは効果的です。制してみせましょう。しかし奪えば、うん、포우 걸렸어, 포우 걸렸어. 막힐 기 안 내. 빠라빠라고. 야리 오르. 냉정히 이기마소. 아, 어둠이 안 걸렸구나. 끝내죠, 그러면? 이 자식은. 아이스타 기지전에. 従ったまでです。これひらめいたぞ。そろそろ回復を。その日まで。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이게 안나가 그 블럭을 막는 효과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 아까운데.
そやられたセレド様どこから攻めるか受けてみよう合わせます効果的ですこの盾が破れるかな我が盾を見よ戦場は俺の庭だ적대장行きます어둠화살인데왜外すわけには최집중안맞아어둠이라아셀토키데와나이소스레르키으레시이모노자나어둠어둠걸어서괜찮아落ち着いて考えよう다음できています。はっ。やらせてもらう。オッケー。ガラクタ。オッケー。回復はお任せを。これで傷を。助かりました。これからですよ。殺すぞ。ウォルホートの名にかけて。はあ。いじゃし。どこへ飛びましょうか。よっしゃいい？超集中。集中。あ。あ。落ち着いて考えよう。出番かね貫き辛さ回復を耐えられるか忍びます할배세졌어요레벨올라서くそやられたな피엣오케이やりやがった回復はお任せをあの、회피가아니고저어둠화살을발라가지고명중률이떨어진거예요私です。
티모 실명 같은 거. 근데 맞을 수도 있어. 티모 실명이라. 할배 솔직히 딜 원툴이고 할배라 잘 안쓰게 됨. 할배라서 왜 안쓰게 되는지. 궁수가 딜 원툴이지 뭐. 오케이. 더 해봐야 수치가 안 맞아. 오마카세 くださ이. 이름 깨잖아. 아, 반치 안 때리네.
오락가락하지. 私のできることを皆さんのためによかった成長を感じますわしがやろうどこへ飛びましょうか。할배하다가 얘하니까 짧다. 짧아. 할배는 그냥 타원데. 월호토의 날이 가게돼. 태요리 내라유즈. 근데 CC기가 너무 사기야. 와타시데스. 간바리마스. 仕事の時間です。捕まえて。 하드모드 만렙 싸움 가면 할배 포지션이 애매야. 大した傷じゃねえ。勝利のために。 지금이 할배 최전성기. 回復はお任せを。あと調子も回復します。オンネキル。止めます。자, 다 붙였어요. 私です。さあ、行こう。わしがやろう。4番。 미쳤다. 미친 영화. 落ち着いて考えよう。 苦しみは生きるために。 독으로도 깨어나요? 왔다. 가갔대 거이. 승리의 ために. 냉정히 이기마쇼. 傷を癒して。痺れるね。全力を尽くします。あなたならできる。万華鏡や。 사망했어. 부활의 귀걸이.
로젤 따위를 지키려고 동포인 날 죽이겠다는 거냐? 로젤은 저주받은 죄인이야. 지킨 자에도 아무 이득도 없어, 안 그래? 우리 백성을 모욕하지 마.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뭐, 죽었어? 어? 쟤도 안 죽었네? 쟤? 제롬? 고용주가 죽어버렸잖아? 내일도 여기까지군. 그냥 가버려. 자연스럽게 그냥 가. 죽이려고 했으면서 고용주가 죽었다고 하니 조용히 가려고 그래. 너희가 배신했던 사실을 이미 실비오가 전달했다. 당장 내일이라도 하이시엔드 토벌군이 이 마을을 공격해올 거다. 또 조용히 또 가. 시간을 버는 것조차 실패한 건가? 아니 알려주셨잖아. 열심히 하셨잖아. 우리 휴식과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런 여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 휴식이 필요해. 호의를 받아들이려고. 잡스벨. 도우시마시타. 이런 곳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 제롬이라는 사람 기계가 있는 자야. 훌륭한 젊은입니다. 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죠. 근데 찐스벨 우리가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약간 실비오가 끝까지 그냥 흐지부지 할 줄 알았는데 굳이 살려놓은 이유는 뭔가 실비오가 나중에 동료가 되거나 뭔가 뭐 좀 계속 감초 역할을 할 줄 알고 등장시킨 줄 알았는데 그냥 죽여버리네? 처음부터 아예 등장 안 했어도 전혀 그게 흐름에 영향이 없는 그런 잡캐였네? 원래 실비오 같은 개그 캐릭터가 계속 감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실비오 침착맨 닮아서 정의가 나 보네요. 왜요? 배신해서? 난 가면으로 얼굴과 이름을 감추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어. 별명도 박쥐야. 죽는 그날까지 진실하여라. 끝. 그.